오늘의 주제, 치매를 막는 오감 혁명. 휴대폰을 떠났지?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을 때. 자꾸 상대방 얘기를 못 들으니까 되물어요. 감각 부위가 없으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노년의 기능이 약 10% 떨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19% 높아졌다.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제 감각을 자극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각도 깨우고 뇌도 깨워줄 오늘의 처방전 공개합니다. 맛있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뇌라는 존재 자체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즉, 우리가 받아들인 여러 가지 감각을 뇌에서 해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감각 부위가 없으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정보가 뇌에 전달이 되어야 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감각 부위가 우리의 오감이 망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고 잘못된 뇌 상태인 치매가 더 악화되거나 뇌 고장이 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감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각 상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노화를 거치면서 쓰면 쓸수록 다른 게 있고 네.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뇌도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열심히 잘 활용을 하면 네. 그 인지 능력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가 시각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제 인지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시각 청각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뇌 활성화도 떨어질 거고 네. 뇌 인지 기능도 떨어지겠죠. 감각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치매도 이제 직업병하고도 좀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미용사나 은행원이 치매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는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직업의 공통점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뇌를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고 또 같은 일 많이 하다 보면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거북목이 되기도 쉽고 또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장애를 가지면서도 이 치매랑 관련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쇠퇴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손을 많이 쓴다고 치매에 안 걸릴 것이다. 뭐 계산을 자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방송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치매 위험 낮추려면 잠들어 있는 감각을 깨워야 한다.